결혼할 때는 얘들아 집안보다는 개인의 성품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나는 결혼 안할 거다. 손 들어봐. 없네. 나 결혼할 거다. 너무 먼 얘기죠? 그래서 너무 뜬금없이. 대학 가서 많이 연애해봐. 연애 많이 해셔야 돼. 럿데리에서 하지 마시고, 대학 가서 많이 하시고. 선생님도 이제 대학 때 CC를 딱한번 했어요. 캠퍼스 커플. 딱한번 했는데. 별로 안 궁금하지? 아니? 분위기가 뭐야? 궁금하지? 안 물어.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서울대 남자애들 더럽게 재미없어. 하나씩 남겨서 별로 내가 안 좋아했어. 그래서 CC를 한번딱 했어. 근데 되게 짧았고, 건축학과 오빠였는데 교양수업에서 만났어. 그 수업에서 이제 그룹으로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섯 명이서 같은 그룹이 된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서울대 같지 않아서 좋았어. 되게 대화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 되게 똑똑해 보이고, 아무튼 내 눈에는 멋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무려 4개월 동안 짝사랑을 했어. 근데 뭐, 물론 아무것도 안한건 아니고, 이제 안 사귈 수 없게끔 다 무슨 장치들을 만든 다음에, 이제 학기가 끝날 때쯤 이제 슬며시 고백을 해서 거의 엎드려 절 맞기 겸으로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사귀게 됐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내가 4개월 동안이나 좋아했던 사람하고 사귀니까. 그래서 2학기가 끝날 때쯤에 크리스마스 시즌이거든, 겨울이라서. 데이트, 첫 데이트를 이제 강남역에서 했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얼마나 좋니. 대학 2학년에.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신난 거야. 그래서 막 한껏 꾸미고. 한 3시간 정도 데이트를 했나? 막 그때는 우리 막 스티커 사진 유행이고. 너희들은 뭐 하고 노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스티커 사진 유행이고 막. TGI 프라이데이 유행이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밥 먹고 뭔지 모르니? TGI 거의 엎드려 절박기 그래 우리 같은 세대니까 너무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래서 데이트를 했는데 점차 내가 선망하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가장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개그 코드가 안 맞았어. 근데 약간 이상하게 웃기려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데이트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막 웃기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오빠가 안 웃고 되게 정색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첫 데이트하고 헤어지자고 했어. 레알이야. 그래서 진짜 헤어졌어. 그래서 나의 CC는 그게 끝이야. 연애를 하거나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나 집안 이런 것들보다는 그 사람의 개그 코드를 보셔야 됩니다. 개그 코드가 진짜 외모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개그 코드가 이제 연애가 오래 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선생님이 되게 생각보다 독하거든. 되게 독한 장난 좋아해. 정말 인생을 많이 사신 어떤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 춤과 같다. 나의 장단에 같이 놀아나는 사람들이 내 옆에 남는 거고, 장단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떠나는 것이다. 네, 아무튼 개그 코드는 중요하다.